네, 오늘은 CNED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Paul est inscrit au CNED pour suivre des cours de russe à distance. Paul은 원격으로 러시아 수업을 듣기 위해서 CNED에 등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CNED가 무슨 뜻일까요? CNED, Centre National d'Enseignement à Distance의 약자로 프랑스 국립원격교육센터를 말합니다. 이곳은 다양한 종류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원격 평생교육기관입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까지 프랑스 정식 교육 과정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 과정이나 교사 자격 시험 준비 과정도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전공을 하는 대학생들이나 일을 하는 직장인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외국어를 CNED에 등록하여 집에서 따로 배울 수 있는 거죠. 아직 한국어 수업은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 문화와 한국 언어에 관심 있는 프랑스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추후 한국어 교육도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프랑스의 의무교육 기간은 만 3세부터 16세까지입니다. 2019년 9월 신학기부터 최소 연령이 기존 6세에서 3세로 하향되었죠. 학부모들은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낼지 사립학교에 보낼지 아니면 홈스쿨링, école à la maison을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홈스쿨링의 경우 매 학기 시작 전에 거주지 시청과 교육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정학습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는지, 아이가 지식을 잘 습득하고 있는지 관련 기관과 장학관에 의해 감독 및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주로 부모가 아이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는데 원하는 경우 CNED에 등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거나 예체능 활동으로 인해 전통적인 학교 시스템을 따라가기 힘든 아이들의 경우는 무료로 CNED에 등록하여 원격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